있어요. 뭐 이런 해서 하는 거지. 아니 이제 마을 주민들이 세월이 가니까 왜 예를 들면 어디 모이자 하면 6시, 7시, 8시 모였는데 강정마을 분들 하나 되는 잔치 한다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왔습니다. 근데 아무튼 강정마을 해법의 주인은 강정마을 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주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건 밀어붙일 권리가 어떤 정부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법륜 스님이 강정 찾아와서 강정을 둘러보시고 강정이 그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. 어디 강정 마을 주민들 뭐 해군기지이지만 또 이제 강정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되겠느냐, 갈등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잔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강정 마을 주민 여러분,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셨습니까? 저는 이 강정 마을에 세련하는 일들을 보면서 소중한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것, 쓴 말할 것도 없고, 이런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람들의 문제, 우리 마을,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해군기지 정책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, 또 달리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. 네, 스님 말씀 잘 들으셨죠? 스님이 안 그러셨으면 오늘 저 원래 스님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위로하신다고 조금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도 오늘 해가 이렇게 조금 나서 다행입니다. 안 그랬으면 스님 말씀 길었을 건데 스님 머리가 워낙 뜨거우셔가지고 스님 머리 벗기지실까봐 일찍 들어가셨습니다. 아 우리 저 법률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박수 좀 부탁드리겠고, 그리고 뭐 또 아까도 다 소개했지만 우리 스님들도 오셨고, 사실 저는 기독교입니다. 그래서 늘 이게 저 스님하고 다니면서 엄마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.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거든요. 그래서 범준 스님하고 같이 다닌다니까 안 그래도 이번 명절에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스님 계시는데 스님 귀 잠깐만 좀 막아주시겠습니까? 우리 어머니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. 니 자꾸 그래 죽놈 새끼하고 다니면 죽인대 이랬습니다. 늘 마음에 짐을 담고 있습니다. 오늘 다행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더 편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웃기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. 제가 일단 결정을 할 건데 이 마을 안에도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군기지 찬성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또 제가 한번 웃기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겠습니까? 괜찮겠습니까? 네.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웃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. 아시겠죠? 괜찮겠습니까? 박수 다 같이 해야 됩니다. 이럴 때는. 네. 다 쳤습니다. 카메라에 다 담으십시오. 다 쳤습니다. 얼굴 하나씩 깎고. 그리고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제가 17년 정도 사회봤는데 아직 이따위 박수 받고 사회본 적이 없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재동님 반갑습니다. 우리 강정마을 분들 늘 옛날에 늘 이렇게 즐겁게 지냈었을 텐데 요즘 웃음을 좀 잃은 것 같아요. 오늘처럼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
주민들의 아픔이 빨리 씻었으면 좋겠어요. 씻겨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 5년 반 넘게 고통받으신 강정마을 주민들께 위로 말씀 드립니다. 물론 지금 5년 4개월 동안 많이 힘들고 또 우리가 그 설촌 450년 동안 저 국권이 지켜온 그 지역 공동체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데 태국이 찬반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만이라도 바로 이런 화합의장을 통해서 우리 갈등 해결의 장을 모색하고 다시 한번 일강정 제주도 일강정 그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.